정말 지키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요. 뭐 지켜요. 특히 가족 간의 거짓말이 참 많겠죠.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술 한잔 먹고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죠. 어디 가자고 하다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아침부터 싹 닦아먹어요. 그렇죠? 그것도 약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. 약속 분명히 들어갑니다. 나중에는 그게 누적이 되면요 실험도 날 거 같아요. 아빠 얘기 안 들었습니다.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회 나가서도 내가 자 오늘 술을 한잔 더 먹었다 이 친구한테 친구 다음에 내가 오늘 잘 먹었으니까 다음에 내가 다음주에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러면 이게 한 번, 두 번이 되면 그분, 그 사람을 무슨 사람 친구들이 있을까요? 있을까요? 친구들 안 데리고 가요.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웬만하면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약속이라는 얘기를 두 번, 세 번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 가실 때 내가 가겠다고 한 장소에 정확하게 와주셔야 되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놈이 많지만 교육을 받는 자리라서 사실은 뭐 안 오셔도 오셔도 별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시설이나 딱 10명, 뭐 5명 이렇게 요구하는 시설의 봉사가 있을 때는요.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